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선선해서 그런지 아주 좋네요. 예배드리기 정말 최적의 상태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아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향유옥합이잖아요. 이게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와요.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이게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향유값을 깨뜨린 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고, 예수님의 장사 지낼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된 거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은 그전 사건이에요. 예, 예수님 사역의 이제 마지막 때가 아니죠. 그리고 이 여자는 이제 다른 인물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고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여자의 어떤 마음 상태, 이 여자가 왜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이에서 은혜의 지점이 어디인가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합니다. 한번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한번 시간이 좀 있지만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누가복음입니다. 7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동네에 있었고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죄인인 여자가. 여기선 죄인이라고 했는데 주석에 보면 아마 창녀일 것이다 라는 견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향유옥합 굉장히 비싼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향유옥합은 한번 깨뜨리면 그냥 다 써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네, 중간에 썼다 남았다가 아니라 한번 다.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로 와서 눈물로써 예수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써 예수님 발을 닦고 향유를 원래 머리에 부어야 되는데 그걸 또 발에다 붓고. 그러니까 최고의 존경의 표시를 한 거고 자신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낮은 자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예. 이런 장면을 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이제 그 옆에 있던 시몬, 이 바리새인이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예. 그것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7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 이거 창녀인데 이거 죄인인데 이거 알았을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데요.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한 임금입니다. 하루 임금. 10만 원, 20만 원, 뭐 예를 들면 만약에 50데나리온이면 한달좀 넘어가니까 뭐 500, 600, 700뭐 이렇게 된다고 치고 500데나리온은 뭐 5천, 6천, 7천 뭐 좋은 차한대값 되겠지. 오늘날 시세로 치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주 작은 금액도 아니죠. 네, 큰 금액이에요. 자, 요거를 비유로 들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여자를 변론해줘요. 이 여자를 변론해줘요.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7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를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시몬이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것이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옳다, 네 말이 옳다 하시면서 시몬의 그 소홀한 접대였죠. 예수님에 대한 그 소홀한 태도를 이 여자의 최고의 존경의 그 표시와 빗대서 이 여자의 최고의 존경과 헌신의 마음을 표현한 여자의 행동과 이렇게 대비를 시킵니다. 이렇듯 탕감받은 두 빚진 자의 비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근데 여자는 누구였어요? 그 500데나리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많은 죄를 졌고 그것을 탕감받은 것이 여자였어요. 그래서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정도가 훨씬 컸겠죠. 그리고 적게 사함받은 자는 뭐라 그래요? 적게 사랑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심으로써 시몬의 그 소홀한 태도의 원인이 결국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임에 있음을 공개적으로 명료하게 선포하는 장면인 거예요. 너가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적게 사랑하는 거고 여자는 지금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한 것이다를 딱 분명하게 지적하신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까지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7장 48절에서 50절 본문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당신이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자, 구원을 선포하는 장면이죠. 예. 죄사함은 구원과 연결이 됐죠.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적게 사랑한다는 것이고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끝. 정말 딱 이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많이 사랑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적게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었던 거고 예수님 많이 사랑하지 못해 내가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제 시작이죠 설교로. 이 부분을 가지고 은혜의 지점, 은혜의 지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눈물과 머리털로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리고 정말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과해요. 신앙행위가. 남들이 볼 때는 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쟤? 좀 비현실적인. 왜 저렇게 하지? 뭔가 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을? 좀 이상하다라고 싶을 정도로 좀 과한 게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래요. 꼭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 관점에서 보면요. 이거 되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지금 자기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인지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바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요. 예수님 발 뒤로 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 함부로 만지지도 못해요. 원래 죄인이 남자를. 그것도 이 창렬하면서요. 근데 자신의 그 최대의 그 공경과 자신의 그 낮아짐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한없이 낮아진 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전적인 회개와 모든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그분을 높이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딴 사람들 볼 때 왜 저러나 싶죠. 이 회개의 실제적 표현이 은혜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그것이 동일한 반응이에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 치고 지금 제 말에 아 저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다 동일하게 이 말씀을 수긍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입술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늘 그쵸. 지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나름 헌신을 합니다. 향유 옥합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 소유의 얼마를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딱 그렇게 다 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 여자와 같은 낮아진 심령에서 은혜로 말미암은
그래서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내 소유권과 생명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내 생명권과 소유권, 내 전체, 전인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그런 관념적인 죄인됨의 회개는 우리를 은혜로 인도할 수 없어요. 진짜 은혜로 인도할 수 없어요. 은혜로 인도하는 회개가 될 수 없어요. 그런 회개들은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한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죄인됨의 자각으로 일어난 실제적 회개를 하지 못하는 자들이 오히려 이런 실제적인 회개를, 지금 이 여자와 같은 회개를 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본문의 시몬이 여자를 비난해요. 똑같아요. 그렇죠? 왜 저러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그래야 자신들이 하는 신앙생활의 당위성이 세워져요. 내가 맞고 제가 틀린 거야. 이걸 하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을 쳐야 돼, 우선은. 저 비성장이야. 왜 이렇게 유별나? 왜 혼자 태워? 교회 생활하면서. 왜 신앙생활 저렇게 극단적으로 해도 되는 거야? 이 모든 원리가 중심에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은요,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영역을 담고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인간 기준의 합리성과 이성은 신앙의 본질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도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얘기가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그걸 보고 있다가 뭐라 그래요? 비판해요. 저거 300데나리온에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은 건데 저렇게 허비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합리적 비판이에요. 이게 인간편에서 보세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수긍한단 말이에요. 인간편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은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 그래서 가룟유다를 어떻게 질타하시는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인간 기준에서 이성과 합리라는 울타리 안에 감춰진 인간의 자기기만을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모를 뿐입니다. 스스로가 속을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속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릴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구약에 보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어린 아이까지 진멸하고 도륙하고 가축까지 다 죽여버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인간편에서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보편적인 처사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했냐면 아버지가 죽었어요. 어떤 남자가. 근데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했어요. 이게 어떻게? 이거는 폐륜이에요. 폐륜. 도저히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람 앞에서. 죽은 아버지 앞에서. 그러기 때문에 인간 기준의 합리성과 이성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신앙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 그리고 믿음은 뭐라 그래요? 믿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어디로 갈지 갈대오르를 떠나서 내가 지명하는 어디로 갈지 방법 그걸 자세하게 제시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에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요셉이 그 닥치는 모든 시련이 합리적이어서 납득이 돼서 그가 순종하고 입을 함구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그 주권 안에서 그 고통을 감내한 게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바울이 그 문벌 좋은 바울이 그 가말리아 출신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에요. 출신 가문이 엄청 좋은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면서도 그렇게 매를 맞고 한평생 죽기까지 자기 삶을 내던진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가? 아니잖아요. 신앙은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가는 거예요. 절대 계산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계산하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에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계산하면서 한 거예요. 아, 이거 예수님 좀 따라다닌다면 콩고물 떨어지겠구나. 저 예수님 저 로마 다 처치하고 왕 되면 내가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재정부장은 내 자리다. 재정부 맡았으니까. 근데 그거 아니다 싶으니까 아 은30이라도 벌어야겠다.
계산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고 여기 왔습니까? 계산하고 이 작은 교회 와서 저 4-5시간 걸려서 여기 앉아 계신 이유가 뭐예요? 계산하면 이런 행동 안 하죠. 누가 여기 왔겠어요? 더 좋은데 얼마나 맞는데. 그렇죠? 신앙은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히려 신앙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모든 역경을 감내하고 참아내는 것이며, 그리고 바울처럼 세상 부귀영화와 안정돼 보이는 미래를 저버리고도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 하나 부여잡고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이 여자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 여자는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 왜 중요하냐면 이 지점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지점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신앙의 원리는 똑같거든요. 이 지점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야지만 이 여자처럼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이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병사로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여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치고요. 죄인됨의 자각에 철저하게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후로 신앙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올인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된 이 비참함에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정말 간절히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새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감춰져 있다 그러고 계시라 그러고 신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나 그것을 발견한 사람 치고 자신의 모든 소유와 생명까지 내어던지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여기서 신앙생활하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너 너무 극단적이야. 너 왜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합리적으로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이 증인들을.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기준을 자꾸 요 세상을 보고 있어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자꾸. 신앙이 뭔지를 속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자들의 실제적 모습, 성경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이거예요. 올인하는 겁니다.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향력 옥합을 깨뜨린 것은 이 여자 만약에 더 큰 재물이 있었으면 더 큰 재물 갖고 나왔습니다. 이거 분명은 확실합니다. 네. 자기의 가장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치를 갖고 온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이게 자연스럽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똑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분명히 이제 이 설교를 들으면 저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극단적으로 하냐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거죠. 여긴 아니다. 여기다가는 재산 몰수당하겠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사람 인간적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 재산 몰수해서 이게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장면이 본문인 거예요. 재산 안 팔아도 돼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지점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치부해버리니까 이제 고개를 돌려버려요. 이런 설교 들으면 듣기 싫어. 딱 돌려버려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절대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과 반응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내적 하나님 나라의 상태죠. 이 마음 상태를 경험했음에도 우리가 불구하고 아직도 여기가 좋사오니 이 세상 부귀 영화 이 건강 이 물질 이것에 목말라 있다면 그들은 당연히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요. 그런데도 이게 너무 희한한 거야. 그럼 열매는 나무로 드러나서 다 보여지는데 자신은 믿음이 있대. 하나님을 알고 있대. 근데 알 바를 모르는 바이고 자신들을 본다고 한대.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너네들이 본다고 하는 그것으로 너는 보지 못하는 거야.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에요. 오히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따라갈 수 없어요. 아직도 제 안에 이거 재산 팔기 싫어요. 아, 솔직하게 가십시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게 정말 솔직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생명까지 내어던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셔야죠. 그게 솔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성경을 해박한 니고데모에게도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 거예요. 보지 못한다니까요. 영적인 소경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사람들이 다 자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거 내 얘기는 아니야. 김집사 들어야 돼, 저거. 아니에요. 다 우리 얘기잖아요. 나무는 열매로 드러납니다. 삶으로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 신앙이고 그거 어떻게 감춰질 수 있겠냐는 저는 절대 안 감춰지거든요. 여러분도 저를 보고 저도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입으로 아무리 우리 신앙 좋다고 해도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드러나잖아요. 그 사람 보면. 그 사람 삶으로 드러나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자 관원처럼 돼요. 머리로, 지식으로, 행위로, 율법으로는 다 하는데 어떤 순간이 딱 와버리면 그대로 예수님 생명으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뭐로 하는 건지 아세요? 눈물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 지점을 발견해야지 순종하고 자원하는 심령이 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향유옥합을 예수께 가져갈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말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삶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자 가는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어요. 부자 완전히 교회 오빠였어요. 근데 그 사람 자기 자신도 속인 거예요.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쵸? 나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중심을 턱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정체가 탄로나서 예수님 따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죽음을 통해서만 생명으로 넘어갑니다. 이 말씀 되게 어려운데 그냥 듣고 하고 넘어갈 얘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정말 묵상하세요. 죽음은 죽음을 통해서만 생명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받아내야 돼요. 즉 우리는 십자가의 실제적인 못 박힘 없이 절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가지 못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그 주일 설교 말씀 구절이 오늘 없어요.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 아는 말씀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은혜에 한번 그슬린 자들이 더 무서워요. 보면 한번 빛의 조명을 받고 신령한 것들 맛본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자신을 안다, 자신은 믿었다, 자신은 구원 받았다 라고 확신해요. 그 사람들.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은 자들만이 연속성으로 성화의 열매를 점진적으로 확장해서 영화의 단계까지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은 자들만이 죽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요. 그 자들만이 더 이상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을 흉내내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흉내내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경건의 모양을 흉내내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잖아요. 우리가 붙어있으면 그 수익이 올라오잖아요. 그 성령이 올라오죠.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흉내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그 자연스럽게 그냥 변화를 받기 때문에 흉내내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것이 오리지널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 자들은 신앙에 있어서 거리끼는 것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자유해요. 굉장히 자유합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안과 밖이 같아요. 율법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믿음 없음 믿음 없음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 열매는 나무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성도의 정체성이고 성경에 나온 증인들의 모든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다들 되게 연약해요. 다들 다윗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근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개혁신앙 선조들이 하나같이 살다간 모습이 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어떡하지? 나는 정말 이렇게 하면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이 묶이게 돼요.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내용들에 비춰서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말고 아 나는 괜찮아 그래도 이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여기지 말고 자기를 계속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칼빈이 심해했던 교회가 제네바의 교회잖아요. 제네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도시교회예요. 그러니까 도시국가예요.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는 도시인데 그게 국가인데 그게 교회예요 다. 그래서 칼빈이 심어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100명 중에 한 명이 이 말씀을 이해할 거다. 이런 말씀, 이런 영적인 말씀. 그리고 이해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성화의 삶, 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연합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한 명이다. 10명 중에 한 명이 알아들었고 100명 중에 한 명이 살아낸다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분명히 성화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구원인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여기 만약에 100명 있으면 100명 중에 한 명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칼빈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칼빈이 심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인지 몰라. 전 유럽에서 다 옵니다. 제네바 교회로. 배우려고. 칼빈한테. 그 사람들 앉혀놓고 다 한가닥 한다는 사람들 다 앉혀놓고 여기 중에 100명 중에 한 명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그래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그래요. 여기 그래서 신앙에는요. 여러분. 순서가 지금 표정들이 너무 무거워지고 있어요. 아, 이 100명, 10명 중에 한 명이 나고, 한 명은 누군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자,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자, 잘 들으세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받는 수단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올인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아, 이제 내가, 더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해야지로 가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자, 이 은혜 받는 수단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올인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에 많은 열심을 내는 자들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 왜 안 되냐면 이게 누구냐면 부자간원. 이게 가룟유다. 이렇게 가요. 결국 이 끝은 정말 멸망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본문에 나오는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주인공이잖아요. 여자처럼 죄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우리 죄를. 그리고 이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이 여자처럼 아주 폭삭 주저앉습니다. 전적으로 주저앉아요. 그냥. 아주 치열하게 주저앉아버려요. 이 자각이 생겨요. 아주 낮아져요. 마음이. 겸비된 심령이라고 그러죠.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께 내어드리게 되고 따라서 순종하게 돼요. 이게 신앙의 올바른 순서가 돼야 돼요. 즉 하나님의 강권적이면서도 주권적인 인도하심 안에서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이런 자들만이 참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율법은 무겁지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가벼워요. 율법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저는 좀 이렇게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가벼웠으면 좋겠어요. 또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지네. 얼굴 표정이 또 갑자기 살아났는데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 목사가 무슨 얘기하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라면 모든 것이 그 은혜의 선물이라면 그러면 우리 편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남아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다며, 내가 하는 건 율법이라며, 그러면 부자 간호처럼 망한다며, 가론이다터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며,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 내적 부르심을 주셔서 내 마음의 죄각성을 일으키고 내 마음을 낮춰서 내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며, 그 모든 주체와 시작점이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냐는 거예요. 이 질문이 남죠. 결국 우리 인간이니까 우리 편에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자, 성경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늘 강조합니다. 항상 강조해요. 전반적으로. 그러나 한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구하래요. 우리 보고 구하라는 건 누가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야. 찾으라. 찾게 될 거야. 두드려. 열려줄 거야. 두드리는 주체는 나예요. 우리예요. 우리한테 시켜요. 아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도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이게 성경이 어려운 거거든요. 입체적이잖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신앙의 균형을 잡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이런 구절 때문에 알미니안주의, 그 학론파들이 생기는 거죠. 인간의 하나님의 보편 속죄나 인간의 주권, 아니 인간의 자유 의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잡지 못하고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이런 걸 끄집어내서 인간 기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우리는 어떤 균형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자, 하나님이 지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한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 거, 입을 거, 이걸 위해서 구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해요. 마태복음에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래요. 무엇을 구하는지 아시죠? 좋은 거.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구하라.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을 구하래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구하래요. 주신대요. 무엇을? 성령을 구하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구하시라. 어디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너무 쉽고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구하고 다른 걸 구해요. 먹을 거, 입을 거. 그럼 성령을 구하는 게 뭔지 또 우리가 알아요. 성령을 구하라 그랬는데 성령을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죠. 성령을 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계속해서 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구원의 조건이 1. 원인이 항상 하나님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니까, 부르심이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니까. 그러나 이 원인이 인간에게 있는 이 균형을 갖게 돼요. 아, 내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구나.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구해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1. 원인은 항상 하나님, 2. 원인은 우리 인간. 얼마나 균형 잡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지도 않으면서도 인간의 행위를 간과하지 않아요. 이게 바빙크가 했던 말이야, 사실은. 예, 이게 신학 교리예요. 예. 지금 저는요, 알미니안 보편 구원론을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 인간의 선택과 공로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고 주권이지만, 인간 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즉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 나가고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본문을 보십시오. 죄인 된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이 나간 주체가 누굽니까? 여자잖아요. 모든 사람들 앞에 지금 수치를 받는 상황이에요. 이게 잘못 나갔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율법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자기가 감내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간 주체는 이 여자예요. 여자가 안 나갔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예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내적 부르심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 여자 또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들여서 걸고 순종으로 나간 거예요, 지금. 또한 밭에 감추인 보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보화를 발견할 수 있어요? 가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니까 발견된 거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방에 누워서 누워있으면 그 보화가 발견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이라는 거예요. 이 실천은 무엇을 구하는 거라고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실천하라 그랬으니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구하시라고요. 왜? 그것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에요.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성령을 구해서 내가 죄인됨이 자각이 일어나고 낮은 마음이 되면 이제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이게 신앙의 원리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새벽 기도 이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말씀 한번 맞춰볼게요. 이 새벽 기도도 여러분 같은 원리 안에서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나중에 끝이 안 좋아요. 시작은 좋게 했죠, 우리. 이제 좀 가보세요. 한 두 달, 세 달 가면 이제 안 좋아요. 이런 원리로 가면. 예, 율법으로 하지 말고, 의무로 하지 말고, 이 은혜의 아침에 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있는데, 이걸 공급받지 못하면 내가 하루를 살 수 없어서 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저는 진짜 그래요. 이 아침에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이에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저 하루를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셔요.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뭔가 이게, 뭔가 하여튼 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시고, 뭔가를 하여튼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신다고, 정한 마음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제가 하루를 정말 좋게 살아가요. 근데 이 말씀이 없고, 이 은혜가 없으면 저건 완전히 제 덩어리로 살아가요. 하루를 그냥 또. 세상 사는 거 뒹굴면서. 그러니까 저는 딸마다 이거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 은혜의 원리가 근데 너무나 즐겁게 살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또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열매는 계속 깨끗해지고 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걸로 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공급받지 못했어. 아유 내일도 또 나가야지 나만 거기 이름 내 이름만 없어. 그렇게 되면 힘들어져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하루 쉬세요. 그냥 푹 주무시면 돼요. 차라리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주무셔도 아무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우리 율법적인 교회 아니라서. 은혜로 갑시다. 은혜로. 자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끝으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본문에 나온 이 죄지은 여자와 같은 행동을 혹시 해본 적 있습니까? 이 신앙의 반응이 일어나 본 적 있습니까? 남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현실적이지 못하고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본인은 그것이 너무 은혜고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게 은혜의 지점이에요. 그 은혜의 지점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보고, 아, 나 그거 꼭, 그거 경험해야 돼. 나보고 지금 다 포기하라고 그러는 건가? 아, 이게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는 지점이 어딘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계속해서 조명받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진정 우리 모두가 본문에 나온 이 죄지은 여자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정말 전심으로 그분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저는. 그런 마음 주시기를.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생명을 정말 드려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순종은요, 그 순종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그 무엇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과하다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도 과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아무것도 우리는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 이 죄지은 여자가 얼마나 복된 심령의 상태인지 은혜의 지점에 있는 그 자리인지를 알고 우리도 그런 은혜의 지점을 경험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자에게 한 사람치고 상을 받지 못할 것이었고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 지점, 이 여자의 마음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이제 이웃들, 소외된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사랑을 실천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향유옥합을 예수님 발 아래 깨트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죠. 예. 근데 예수님 지금 없잖아요. 있어야 내 재산 팔아서 예수님께 드리지. 산타페 팔아서 예수님께. 아 이상한 소리를 했네 또. 여러분이 이웃에게
가난한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가서 조그만 거라도, 먹을 거라도 주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한번 웃어주고 이거 하세요. 그게 예수님께 한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향유값을 깨뜨려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은혜의 지점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바르게, 굳건하게, 좋은 병사로서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